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경로당 간단 유지보수 거점 기간이 만들어집니다. 백옷 하늘공원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시흥 시정 소식의 김도희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란 4.15에 진입을 앞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분기별 25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신청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지역상품권 착 어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청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관내에 분산되어 있는 경로당에 조명과 방충망 등 간단한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발생할 때 유지보수를 지원해주는 거점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시흥시는 지난 4월 총 4개소의 사회적 기업을 선정한 바 있는데요. 각 사회적 기업이 4개 권역별 경로당의 간단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기존엔 각 경로당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수리업체와의 계약 후 수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지만 경로당의 간단 유지보수 거점 기간 구축으로 경로당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적기에 해결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흥시는 해당 사회적 기업의 방역 후원과 안부 살핌 등 사회적 기업과의 상생 모델을 마련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리 시에서 지난 4월부터 백옷 하늘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복주를 착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대형견과 중소형견 놀이터로 구분되어 있고 천연잔디와 마사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반려인과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도희였습니다.